시작해다. 방송 시작했는데. 어, 한 분 들어오셨어. 두 분. 세 분. 아닌가? 14분? 오! 459, 3329분, 4514명. 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오! 네. 1.3! 안녕하세요. Hi everyone. Happy News. 어, 인스타 라이브 처음이에요. 제가 처음 켜봤습니다. 목소리 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잘 들리실까요? 잘 들리시나요? Can you hear me? 잘 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저녁을 먹고 나서 외식을 하고 이제 노래방에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스타 라이브를 하면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노래방에 와 있는데요. 라이브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삼각대를 샀어요. 옆에 매니저 친구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도와줄 거예요. 네. 지금 한 두 곡만 연습하고 해야겠다 했는데 긴장돼가지고 한 열 몇 곡을 한 것 같은데 시간까지 다시 추가했어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좀 돌았으니까 시작을 해볼까요? 신청곡도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할 수 있는 곡들도 해볼게요. 일단 신청곡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곡들도 해보겠습니다. 네, 무슨 곡을 하지? 신곡 중에 신곡을 볼까요? 신곡 큐. 잠깐만요. 신곡 안내. 신곡 안내. 아니면 인기 차트? 인기 차트 가요? 또 뭐 밑으로 한번 가자. 그거 할까요? 이거? 어때요? 아까 괜찮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불렀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반편지 아이유 선배님 노래 이거 인스타 라이브로는 다 1절씩만 아무래도 할 것 같은데 1절씩만 해볼게요. 일단 반편지 해보겠습니다. 그 일단 이 마이크를 쓸 거예요. 핸 마이크 안 하고 이 마이크 써볼 거예요. 네, 해볼게요. 네, 고!
와, 이거 뭔데 이렇게 떨리냐. 와, 진짜 떨린다. 네. 여러분들이 앞에 계실 때 더 떨렸을 것 같아요. 오, 와우, 이. 네. 그 다음 곡은. 끝사랑 해볼까요? 키보드형 작품을 통해. 김범수 선배님의 끝사랑을, 여자 키로 해서 불러보겠습니다. MR로 해보겠습니다. 떨린다 진짜. 어떻게 있을까요? 저는 노래방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주신 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노래방입니다. 이게 옷 때문에 털이 계속 코 안에 들어가네요. 그럼 일단은 굿바이요? 굿바이는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할까요? 지금 할게요. 굿바이 해볼게요. 굿바이 연습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은 굿바이를 해보겠습니다. 굿바이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핸들을 해볼까요? 영어로? 네. 제목이 영어로. 응. 아마도? G-O 응! 그 밑에 있다 이게
아리아나 그랜데 가사에서 아니 가사래 제 가수 가수에서 AR, I, 응. Dangerous. Dangerous. Mm-hmm. Dangerous. Dangerous. 아니면 아까 그거만 아까 그 내가 부르려고 했던 거 그거 어떻게 어떻게 키보드형 자판을 통해 그러면 제가 이거 하려고 연습을 좀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이번에 다음에는 또 할 수도 할 거니까 이번에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라는 곡이 있는데 이상한 선배님 노래인데 이거를 어떤 노래 프로그램에서 말해도 되나? 원곡은 아니고 편곡한 곡 버전으로 부를게요. 마지막으로 저는 희망의 스타라이브에 인사하겠습니다. 내 곳에 오는 날 두고
제가 이걸 연습 때 현가할 때 불렀던 곡인데 아, 하도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네. 데스 샤드의 스탠드 플로라는 곡입니다. 1절 한번 해보고 끝이 되겠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잠깐 멈췄어요. 일단 여러분 이렇게 저는 인스타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굿바이는 아까 불렀어요. 아, 혼자서 노래방, 혼자는 아니고요, 매니저 친구랑 같이 노래방에 와 있습니다. 곧 가려고요. 근데 셀카도 안 오려고 노래도 잘 안 오려가지고 뭔가 생방으로 좀 더 다양하게 들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해봤는데 오늘따라 목이 진짜 안 풀리네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네, 일단 첫 주 컴백했는데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린 말밖에 못 드리네요. 앞으로도 RBB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레드벨벳의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y Insta Live, our Red Velvet's Instagram Live. I hope you guys liked it. Good night to you all, or good morning to you all. And
I promise you I'll do Insta Live again. Maybe before Christmas Eve or before Christmas. And I will sing lots of Christmas songs for you guys as a present. Like a Santa Claus. Like a Santa Claus for a present, you know? Yes. Anyways, thank you for watching. Spending time with me. Yeah. And thank you for supporting us, Red Velvet, for IBB. Bye!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종료. 아, 이거 하나만 해야겠다. 이거. 안 돼. 이건가? 어, 징그러워. 잠시만. 이거? 잠깐만. 하트가 있는데.